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사 리정광은 그 저고준이란 놈을 이 제대로 거부주고 일을 깔끔하게 해결했었는데, 하지만 이 야비하기로 짝이 없었던 저고준은 그 리정광이 뒤통수를 쳤다고 합니다. 근데 다행히도 이 고저젠이 맹활약으로 놈들을 싹 다 물리쳤다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리정광이 글쎄 이 파대다 총상을 입은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, 저를 그냥 그 조용한 모텔 같은 데로 옮겨주세요. 이까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. 저희들이 알아서 이 잘 꿰맬 수 있습니다. 리정광이 비록 짜다와 이러한 얘기를 하였지만 어디 형님으로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? 만약 상처 치료를 잘못하여서 이 감염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이 아우를 잃을 수도 있겠는데 말입니다. 정광아, 걱정 마라. 너희 형을 믿지. 우리 대형 병원으로 가자. 뒤처리는 이 형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할게. 이 짜다에는요 다짜고짜 120을 눌러서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. 한국은 119지만 이 중국은 120인데 이 병원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이 짜다에는 전화 한 통을 넣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대체 누구한테로 하냐고요? 네, 이 시각 베이징의 한 크나큰 호구 가게였다고 하는데, 때는 이미 저녁 때 시각이어서 이놈들은 얼큰한 호구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삘릴리삘릴리 전화가 오네요. 왜? 오! 하하하! 우리 짜다이 따이그! 야, 반갑습니다. 근데 지금 어딘데? 혹시 이거 베이징으로 오셨습니까? 누구냐고요? 네, 그건 바로 그 시대 최고의 트러블 메이커이자 이 또라이 뚜정이었다고 합니다. 뚜정과 짜다이가 어떻게 면목을 알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이제 조폭시대 편에서 잘 나오는데, 저 지금 엄청 위급한 상황이랍니다. 근데 저번에 듣자 하니 정거 이거 할빈에서도 이 인맥이 된다면서요. 그러자 뚜정이, 예? 할빈이요? 캬, 빵빵하죠. 빵빵해요. 그 정계나 흑사회나 내 말 한마디면 끝나죠. 근데 무슨 일이시죠? 이 짜다이가 이 급급히 얘기하는데, 정거 저 지금 너무나도 급해서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올릴게요. 그 내 의형제 리정광 아시죠? 지금 하빈의 떠올리에서 총 맞았습니다. 그러자 에? 누구라고요? 리정광이요? 아니 우리 리정광 형님이 총에 맞았다고요? 네, 이 뚜정 아시죠? 이놈은 비록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정계 최고층의 가문의 놈이지만 그 강호 바닥에는 아주 환장하는 놈이잖아요. 하여 강호에서 이름 깨나 날리고 이 멋있게 노는 놈들을 다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, 리정광이라고? 그 당시 강호에서의 제일 큰 전설이라고 불렸던 리정광은 이미 오래전에부터 눈독 들였었고 친해지고 싶었다고 합니다. 심하게 다치셨나요? 그러다 짜다이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는데, 아니요, 그 심한 거 아니고 그냥 발에 비껴 맞은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사건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번졌단 말입니다. 이 땅땅땅땅 총싸움을 둘째 치고 쾅 하고 이 고저젠이 그것이 수류탄까지 터뜨린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예? 수류탄이요? 하하하! 뚜청 이놈이 또 아주 재밌다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역시 우리 리정광 일당들 다뿐요. 그 고저젠이라고 저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 보기 드문 맹장이라면서요. 캬, 그 자리에서 내가 구경을 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. 예예. 짜다이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어디 이게 그 문제랍니까? 정거, 우리 지금 제일 급한 게 가요. 조금 있다가 이 경찰들이 들이닥칠 텐데, 정거도 아시다시피 이 리정광이 신분 여기서 특수하잖아요. 캐다 보면 이 무조건 저스 일까지 다 드러나겠는데 저는 또 이 하빈이 아는 인맥도 없고 해서 그런 겁니다. 먼저 이 경찰들만 막아줘도 저희는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다, 정거. 아, 그래요? 그러자 뚜정이 얘기하는데, 제 아우가 한 명 있는데 그 하얼빈에서 제대로 먹힙니다. 제가 지금 전화해서 딸거한테로 하라고 할게요. 그러니 걱정 부드러운 메이소 딸거, 그 하얼빈에서 우리 됩니다. 네, 이들은 서로 끄라고 불러주며 존경해주는데, 이 전화를 툭 끄는 뚜정은 어디로 하겠습니까? 네,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챘겠는데, 때는 이 저녁 식사 시간인데 하얼빈 떠올리에 위치한 한 술집인데, 이 술집이 당식은 엄청 화려하고 삐까뻔쩍거리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술집 분위기가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요 깨끗급직한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 안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고 다 남자들
것들인데 아니 더더욱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이 가끔씩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것들도 이렇게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는 또 한 쌍이 서로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두 눈에서는 꿀이 그냥 똑똑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여당을 한 건 이 다름이 아니라 그 흥룡강성 정계 넘버원 펑산딱의 둘째 아들 태위였었다고 합니다. 태위는 지금 이 남자의 두툼한 골격에 여자의 두툼한 화장을 하고는 꽉 낀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입술에는 빨간색 립스틱을 쫙 바르고 지금 한 손에 와인잔을 딱 잡고 다른 한 손에 이 근육질 남자의 손을 꽉 잡고는 아주 지금 달달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이 술집은 바로 태위가 차린 게이 술집이었다고 합니다. 이 태위는 돈도 흔해 빠졌고 이 권력도 이 바닥에서 제일 막강하고 부족할 게 없는 놈인데 아 그래도 그나마 부족한 거라면 더 멋지고 잘생긴 오빠들이 부족했었다고 하는데 하여 전 흥룡강성에서 제일 크고 제일 으리으리한 게이바를 차려놓고는 맨날 가게에 붙어있었다고 하는데 뭐하냐고요? 맨날 두 눈이 개스름해서 어디 잘생긴 오빠가 들어오나 보다가 냅다 달 가서 낚아채면서 살았다고 합니다. 지금도 이 근육이 엄청나고 얼굴도 번만하게 잘생긴 남자의 손을 꼭 잡고는 요 꼼지락꼼지락 거렸다고 하는데 근데 빌리리 어? 전화가 오네요. 왜? 누구신데요? 그러자 저쪽에서는 어쭈 너희놈 나이 뚜청이 전화번호를 지웠냐? 너 이제 나랑 연을 끊을 셈이야? 그러자 태위가 또 칭얼칭얼 대는데 오빠는 이 술 마시는 일 있으면 안 부르고 에이? 맨날 나를 부려먹을 일 있으면 연락하고 나빴어? 그러자 두청이 그래서 뭐 어찌겠다는 게 아님 내 펑산 따거한테 한 전화를 넣어줘봐? 네 이 펑산 따거는 말입니다. 태위 부친으로서 저 흥룡강성 정계의 넘버원이잖아요. 하지만 두청이 부친이 두칭린이 힘을 좀 써줘서 지금은 저 위쪽에 당중앙으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. 승진은 이미 확정되었고 올라갈 날짜만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두청이 펑산 따거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한다? 그럼 펑산 따거가 이 태위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? 누가 뭐 안 도와준다고 했나? 참으로 급하긴 급해. 내를 만나고 싶을 때도 좀 이렇게 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? 그래서요, 뭔데요? 이것도 정이 얘기하는데 내 친구 한 명이 지금 따오리의 병원에 있거든? 이름은 른자중이라고 이 강호에서는 짜다이라고 부르고 있지. 그 친구의 친구가 리정광이라고 지금 총에 맞았대. 근데 걔 신분이 좀 독특해서 경찰들이 신문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 너 지금 당장 따오리의 인민병원으로 달려가! 가서 그 찾아온 경찰들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아니 이 하얼빈에 왔을 때 전화 안 하고 또 일이 끝나면 술을 먹는 장소에서도 맨날 빼고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그 태위가 또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그 잡소리 걷어치워라. 할 수 있겠니 없겠니? 못하겠다면 내 니 애비한테 한다니까? 그러자 잠깐만 아이고 내 팔자에 이제 뭐라고 말도 못하게 하네. 그래 그 짜다인지 뭔지 번호는 알려주세요. 아니 그 제일 하층에 경찰들을 말려달라고? 이까지 꺼도 뭐 이래 속하나요? 이야말로 이거 뭐겠습니까? 닭 한 마리를 잡는데 이 소를 잡는 칼을 쓰는 경우가 아니겠냐고요. 아니 이런 사소한 사건 말고 좀 큰 건 있을 때 나를 부르면 안 되나? 에? 내 이 태위 멘트도 있지. 네, 흥룡강성 정계 넘버원이 아들 충분히 이만한 큰 소리를 제칠 수 있겠는데 하지만 개소리 걷어치우고 빨리 움직여라. 그쪽에서 급하다 안 가나? 너마냥 늦어서 이 리정광이 잡히기라도 한다면 내 니놈한테 죄를 묻을 것이야. 네, 그렇게 태위는 근육질 상남자의 손을 꼭 잡고 이 자신이 스포츠카로 붕붕 하고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짜다이와 이 리정광 측은 어떠했을까요? 병원에 옮겨진 지 10분도 안 되었는데 글쎄 이 경찰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. 어이 당신들이 저 부상자의 보호자들이요? 그때 짜다이는 이미 고저젠과 전홍광을 다른 데로 보내고 따핑과만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. 네 맞는데요. 근데 혹시 누구신지? 우리는 저 따오리의 경찰서에서 왔어. 저 환자 저거 권총에 맞은 거라며. 대체 어찌 된 일인데? 에? 우리랑 함께 경찰서로 가게요. 그러자 짜다이가 이 난처해서 우는데 저기요 우리는
이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랍니다. 네, 그 짜다에는 원래 재계협회 회장이었으니 옷차림이나 형상이나 사업과 같잖아요. 곁에 따핑은 더 할 말이 필요 없었고요. 당신 애들은 사업가들 비슷한데 저 총에 맞은 놈은 아닌 것 같은데? 네? 에이, 보아하니 왠지 얼굴이 낯이 익은 것도 같고 말이야. 네네, 저 놈을 어디서 봤더라. 어찌됐든 다들 가자. 하지만 이때 삘리리삘리리 짜다의 전화가 울렸다고 합니다. 예, 짜다이 되십니까? 저 두창이 여동생입니다요. 저 한 10분이면 도착하거든요. 지금 그쪽 메터 병실인데. 이 오싹한 소리는 뭐지? 이 짜다에는 잘 알려주고 또한 경찰들과 얘기하는데 저 당신들과 얘기가 좀 통할 만한 사람 찾았는데 10분이면 온답니다. 어떻게 이 10분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러자 사람을 찾았어? 10분이라고. 오케이. 그 두 경찰은 곁에 의자에 털썩 앉아서 기다렸다고 합니다. 어차피 이놈들 다쳐서 도망도 못 치겠고 또한 짜다의 이놈도 웬만한 임무는 갖지 않았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한참을 더 기다렸는데 말입니다. 이 병원 문 앞에는 웅웅 하는 엔진음과 함께 이 빨간색 벤츠 스포츠카가 척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차 문이 찰캉찰캉 열리면서 한 근육질 남자와 다른 한 여자도 아니고 이 남자도 아닌 분이 내렸다고 하는데 켄위는 그 근육질 남자의 두툼한 팔뚝을 꼭 끼안고는 이 하이힐로 또각또각 거리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저 수컷 두 명이 저거 뭐 하는 거야? 네, 비록 다른 사람들이 눈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 대위는 신경도 안 쓰는 놈인데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근육질 팔뚝에 꼭 안겨서 요 또각또각 거리면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네, 저쪽에 수술실 부근에 경찰 두 명이 보이네요. 저긴가? 자자, 어느 분이시죠? 에? 어느 분이 짜다리에요? 저 빨리 이거 처리하고 가서 한판 해야 되는데. 어마. 하지만 말입니다. 병원 호실 안에서 이 짜다이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는데 말입니다.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워더마야. 짜다이 오빠 되십니까? 그 대위가 글쎄 짜다이를 보고는 두 눈에서 글쎄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베이징의 강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. 쏘아이부고 짜다이 따부고 빠이샤황이라고. 그 뜻은 너가 아무리 잘생겨봤자 짜다이보다는 못할 거고 너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봤자 빠이샤황한테는 못할 거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짜다이는 그야말로 이 홍콩 배우들 뺨을 칠 정도로 아주 잘생겼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바이쇼 황은 누구냐고요? 네, 나중에 조폭시대에서 나오는 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건달인데 그 옛날 삼국시기로 말하면 천하무쌍이 여포이고 초한시기로 놓고 보면 이 항우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야야야야야야야야 엄마야 이렇게도 잘생겼어? 이 순간 대위는 말입니다. 이 곁에 근육질 상남자의 팔뚝을 확 부딪혔다는데 이놈을 저 짜다이와 비교하니 이만큼 못생긴 오징어가 따로 없었으니 말입니다. 아이 나 먼저 들어가. 자기야. 이 곁에 근육질 상남자가 화들짝 놀랐다는데 나 아가리 닥치고 조용하게 꺼지라. 내 벤츠는 놔두고 이 택시 타고 빨리 멀리 꺼져. 네. 그 근육돼지는 이 텐위 무시무시한 눈동자를 보고는 찍소리도 못 내고 도망쳤다고 합니다. 네, 그야말로 더 잘생긴 남자를 보자 다짜고짜 버림을 받은 건데 하지만 이때 경찰들이 끼어드는데 당신이요? 에? 사람을 찾았다는 게? 그 경찰들이 일어서려는데 말입니다. 아이 너희들 기분 잡치지 말고 그대로 딱 앉아있어라. 아직 너희네 차례는 안 됐으니까 말이다. 네, 먼저 이 잘생긴 오빠랑 얘기 좀 나누고 보자. 그 텐위 기세는 엄청났다는데 그러자 뭐야 이거. 경찰들은 어기 막혀놨지만 그래도 뭐 그냥 앉았다는데 오빠가 바로 짜다의 오라버니군요. 너무너무 반가워요.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 화장을 좀 더 잘하고 오는 건데. 자자 앉아요 앉아. 그 대위가 그치 이 짜다의 곁에 잘싹 붙어서는 두 손을 꼭 잡고는 놓치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때 짜다이는 어떠했을까요? 이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뭐죠? 두창은 분명 아우를 불러준다고 했었는데 이 요괴 같은 이 생물은 이거 또 뭐라죠? 위그? 에? 위그? 욱하자던 대위가 허허거리며 얘기하는데 오빠 저 어디 봐서 그
했답니까? 에? 전 이미 그쪽을 싹둑 했는걸요. 텐텐. 아, 그 쇼텐텐이라고 불러주세요. 자자, 따라해봐요. 쇼텐텐. 여기서 텐텐이란 달달하다는 뜻인데, 아주 작고 달달하다라는 뜻인데. 그러자 짜다에는 이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는데, 아니 이런 더러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? 아니 이야말로 뭐겠냐고요. 이 잘생긴 것도 죄가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? 그 태위가 짜다이를 보면서 이 침까지 질질 흘릴 정도였었으니 말입니다. 짜다이가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이지 그 시기에 진짜 잘 먹히는 홍콩 배우의 얼굴형이었으니 말입니다. 자자, 우리 빨리 꺼내고 호텔 갈까요? 짜다이가 혼비백사 하는데 그러다 곁에서 이 경찰들이 헛기침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야말로 이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 말이었죠.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? 이 다 같은 수컷들끼리 말입니다. 그러자 잠깐만요, 잘생긴 오빠. 자 먼저 저놈들부터 먼저 처리하고 볼게요. 어디 가지 마세요. 아 아니요, 함께 가요. 태위는 그 짜다이가 도망이라도 칠까봐 손을 꼭 잡고는 경찰들한테로 다가갔다고 합니다. 아, 너희들 누가 책임자야? 에? 나와봐. 너 속이 안 좋다야. 저 메스껍게 생긴 요괴가 손가락질하는 꼬라지를 보자 하니 이 저녁에 먹었던 게 다 올라올 것 같다. 이어 그 중에 한 놈이 나서는데, 내가 책임자다. 왜? 너는 허황여미에, 즉 어디서 굴러먹다 온 요괴냐고 물었다는데. 그러면 이 태위는 과연 경찰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? 이 파국은 대체 과연 어떻게 발전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